뒤돌리기로 가나요? 아, 그래서 짧게. 깜짝 놀랄 스텝을 보여줍니다. 네. 여기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큐를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. 네. 자, 순간적인 임팩트를 사용을 하면서 아, 그러네요. 많이 세웠네요. 네, 이렇게 크로스 앞돌리기 형태로 가는군요. 그렇죠. 저렇게 가까이 있는 공 세웠을 때 내공이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슬로우 비디오 화면에서 보시면 점프가 아시겠지만 일어나죠. 세번 정도 뛰고 들어간 상태에서 끌려야 되는 공이거든요. 아, 그 공을 제대로 해결했습니다. 참 스트로크가 좋은 여자 선수들 몇명 꼽자면 최혜미 선수도 집어넣어야죠. 그렇죠. 뽑히죠. 진로 좋아요. 초반에 점수를 크게 벌려놓는데요. 7대 1로 앞서갑니다. 스트로크는 많이 미는 스트로크보다는 임팩트를 누가 더 강하게 할수 있느냐, 그 스트로크가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. 네. 자, 그 부분에서 최혜미 선수가 돋보이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.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요. 네,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손 악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좋아요. 네, 순간 그뭐 업어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판 내리꽂기를 하려면 상대 선수의 도복을 확 펴자는 그 손아귀의 힘이 좋아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이 당구 선수로서는 또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. 도움이 되죠. 횡단으로 들어갑니다. 최혜미의 자 횡단샷, 어우 진로 좋아요. 속도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아, 너무 좋은데요. 최혜미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. 9대 2로 4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습니다. 굉장히 팽팽해지네요. 강민구가 3세트 워낙 좋아서 자 4세트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해도 사실 이게 한 점밖에 기록을 못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혼합복싱은 스카치 더블이라서 서현민과 최혜미의 호흡이 훨씬 좋았습니다. 네, 최임우 선수가 톡톡하게 실력을 보여주네요. 네. 훈련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 2가 됐습니다.